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 금이 환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 아니고요. 준우승 아니고 3위인데 뭘 그러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1, 2, 3위에게만 주어지는 농구 월드컵 진출권을 16년 만에 따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농구계의 경사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별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해외 전지훈련 한번 없었고요. 해외팀 초청 평가전 없었고요. 지상파 TV 중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화제로 떠오른 이 남자 농구 대표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코트의 여우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유시학 감독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의 환향 소감이 어떠세요? 네, 뭐 좋은 결과를 얻고 와서 네, 같은 농구인들을 뭐 같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등 공신이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뭐 하나하나 다 잘했습니다만. 네. 저희 이번에 그 뭐 김민구 선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김민구 선수요. 네네. 어린 선수가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잘 했고 예 앞으로 이제 한국 농구를 뭐 끌고 갈 한 명의 그 유망주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노장 선수들이 김주성, 조성민, 양동근 이런 선수들이 그 게임 스타팅을 어떻게 끊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든든한 예. 버팀목들. 네 그런 노장 선수들의 그 경기력이나 투혼이 제일 큰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제일 합니다. 제일 큰 공이라고. 사실은 네. 뭐 김주성 선수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잠정 은퇴 대표팀 잠정 은퇴를 이미 선언한 상태였는데 네. 은퇴 앞둔 최고찬 선수를 유재학 감독이 굳이 데려가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이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농구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김주성 선수 같은 국제 경험이 많고 농구를 아는 선수가 앞에서 끌어줘야 예. 또 후배들도 보고 배우면서 커가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김주성 선수가 꼭 필요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한번 했었죠. 네, 그랬더니 뭐 바로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김주성 같은 고참이 없었으면 김민구 같은 신예 스타도 없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네. 얘기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참 네. 잘하셨고요. 선수들도 네. 잘했고요. 그래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은 어떤 부분? 네, 필리핀전 4강전이에요. 그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저희가 그 필리핀 경기 하기 이전에 저녁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이죠. 예. 그런 경기를 4경기나 연속으로 치렀어요. 아하. 예, 국제대회에서 그런 경기 스케줄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불리한 경기 시간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4쿼터 마지막까지 저희 선수들이 잘했어. 지고 있는 경기를 다시 뒤집었는데, 예, 예. 마지막에 수비 두세 개를 못하는 바람에, 아하. 뒤집어진 거거든요. 79대 86이었죠, 그때.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점수가 7점 차지만 사실은 1, 2점으로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 두세 개의 수비 미스가 제일 아쉽죠. 아. 그날은 아주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네. 그럴 만하죠. 자다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요. 네. 왜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를 안 하나요? 뭐 저희 잘못이죠. 농구하는 사람들 잘못이죠. 저희가 더 뭐 많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를 실감하겠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지상파에서 야구나 축구처럼 안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탓이지 하면서도 서운은 좀 하셨죠. 솔직히.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축구는 어디 저 해외 평가전 하나만 해도 바로 지상파에서 제일 골든 타임에 해주는데. 네. 그런 생각. 또 한 가지는 네. 6월부터 매일 강훈련했지만 외국 전지훈련 한 번 못 가고 외국팀 네. 초청 경기도 한 번 못 하셨어요. 네. 그런 네. 것도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준비 과정이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소홀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티켓을 따면서 농구 팬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예. 또 언론사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마 연맹이나 협회에서도
이제 새롭게도 준비를 마음을 더 각오를 다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예, 그럼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앞으로는 네. 지원도 좀 있을 거고. 네네네. 월드컵의 경기에서는 지상파도 중계하고. 네. 사실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우리 농구 최전성기 농구대잔치 시절의 주인공 아니세요. 우리 유재학 당시 선수. 네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는 우리 농구 인기가 계속 내리막이에요. 감독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나던 농구, 뭐 다른 종목과는 비교도 안 되던 농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강세를 탔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리그에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 아,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 그건 왜 문제일까요? 그 예전에는 한국 농구가 아기자기한 면이 있었고, 아. 네, 볼을 많이 한국 선수들이 소유하면서 이제 국내형 농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 예 외국 선수들이 오면서 대부분의 그 볼 소유 시간을 그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이전에 지금 협회장님 바뀌시기 이전에 그 협회의 안일함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3위로 이제 월드컵 출전권 따면서 네. 내년 월드컵 하면서 다시 부흥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올해부터 예, 프로리그부터 더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생 이번에 졸업하는 그 선수들이요. 예. 굉장히 기량도 좋고 예. 또 이제 새로운 스타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민구 선수가 그렇잖아요. 네네, 김민구 선수, 뭐 김종규 선수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바로 이번 시즌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농구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를 감지하시는군요, 지금. 네네. 확신하십니까? 네네, 확신합니다. 네. 감독님이 확신하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네. 아, 이제 다음 관심사는 내년 열리는 세계 농구 월드컵의 지휘봉은 누가 잡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유재학 감독이 다시 맡아 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왜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잘하고 돌아오셨는데. 아, 좀 쉬고 싶어서요. 지금은 뭐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나올 문제니까. 네. 팬들이 강하게 원하고 우리 네. 농구의 부활을 위해서는 만수 유재학 감독이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고사는 못 하시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뭐 예, 예. 원하시면 가고. 여기서 좀 자신이 없으시세요? 네. 부담 많이 느끼셨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정말 열심히 우리 남자 농구팀 뭐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부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예전처럼 그 명성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부활할 수 있기를 네, 저도 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남자 농구 대표팀 금이 환영했습니다. 유재학 감독 만났습니다.